불길해! 불길해! 이혼한다고 했어요. 야! 사랑하지 않아요. 너 지금 애가 질 이유가 너 지금 그 남자한테 어쨌든 그 남자 발목을 잡으려고. 저는 그 사람이 이혼하는지도 몰랐고 저도 속은 거예요. 야! 야! 이런 표현 내가 안 쓰는데 너 짬지에 불나게 생겼어. 짬지에 불나게 생겼어. 더러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? 몇 년생, 몇 월, 며칠? 89년생. 우선은 누가 왔다 라고 종교적 의식을 하고 점을 볼게요. 너 천하 대신 할머니, 치하 대신 할머니, 오늘은 서른은 여섯이랍니다. 기사생은 뱀띠고 탄생이랍니다. 지금 실령님 수위에서 보니까 본인을 보고 골이 비었어. 골이 비었어. 머리가 아주 든 게 없어 지금. 좌로 가라면 좌로 가, 우로 가라면 우로 가. 지금 시키는 대로 아주 명령조대로 어? 그러고 살아야 돼.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야 돼. 본인이 꼭두각시 인형인 것 마냥 누구한테 조종을 당하는 것 마냥 본인이 아주 정신이 시끄럽고 사끄럽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수전에서 아주 발자. 그런데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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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너 이년아 삼신에 부정이 들었어 이년아. 아주 그냥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태아령이 드글드글하게 끓었어 너가. 아주 불길해! 너 인실짓고 얘기해. 애기를 몇 명 보내기는 했어요. 근데 이거는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. 예, 키울 수 있는 상황이든 아니든 간에 선택은 네가 해서 너 강간당했어? 너 침대에 네가 누워서 너도 누웠어. 그런데 네가 사후 관리를 했더라면 너 지금 이런 일 있었어? 너가 사후 관리 못한 죄야. 근데 몇 명이 몇 명이야? 너 왜 이게 한두 명이 애가 아니라고 나와? 지금 점사로 보면. 그러니까 맞는데 몇 명이냐고. 다섯 명? 다섯 명? 다섯 명? 어머. 어머 진짜 미쳤어. 근데 왜 지금은 죄가 안 생길까? 어머? 너 같으면은 지금 이 태아령이 드글드글 있는데 네 자궁문을 닫았지 얘네가 열어주겠니? 얘네들이 똘똘 뭉쳐서 거시기를 칵 막고 있어. 거시기를 칵 막고 있어. 영원히 애기 못 갔나요? 놀고 자빠졌네. 네 팔자에 무슨 남자가 있어. 너가 또 무슨 남자를 만나려고 그래. 너는 남자를 만나면 안 돼. 왜 안 되냐면 잘 들어. 너가 갖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져야 돼. 너 사주팔자에는 없어 아들이. 예를 들어 아들이 없어. 근데 덜컥하고 아들을 갖고. 너 사주엔 돈이 없어. 덜컥하고 돈이 있고. 너 사주엔 남편이 없어. 덜컥하고 남편이 있어. 이러면 바뀌어. 뭐가 바뀌냐? 없는 게 있는데 너 사주에는 없는 게 있어. 그러면 어떡하겠니? 사람이 무거워. 있어야 될 게 없고 없어야 될 게 있어. 그럼 피곤한 거야. 근데 할머니가 또 그런다. 이 벼락을 맞으려. 이 벼락을 맞으려. 너 남의 가슴 아프게 하고 네 가슴 안 아플 것 같아? 너 지금 만나는 남자가 정상적인 남자는 아니야. 그게 너 지금 제정신이야? 이혼한다고 했어요. 야! 와이프 사랑하지 않는. 어머? 네가 지금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해? 이게 맞아? 너 지금 애가 질 이유가 너 지금 그 남자한테 어쨌든 그 남자 발목을 잡으려고. 저는 그 사람이 이혼한인지도 몰랐고 저도 속은 거예요.
이거 완전 골이 볐구나. 응? 이거 완전 진짜 제대로 된 또라이네.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? 야! 야! 너가 지금 그러면은 너 유방암인 거 몰랐는데 유방암인 거 알고서도 냅둘 거야? 유방암인 거 모르고 있다가 유방암인 걸 알게 됐으면 그만해야지. 너 그 남자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. 너 몸뚱아리만 주고 있는 거야 걔한테. 너 내가 아까 전에 꼭두각시라 하잖아. 너 꼭두각시야. 그 사람 저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. 놀고 있네. 내가 무당 그만하고 너랑 결혼할게. 말 같은 소리를 해. 아니야, 너 걔 남자한테 너 지금 이용당하고 있어. 너가 성상납하고 있는 거야. 지금 몸만 주고 있어. 걔 너한테 올 마음 없어. 너 근데 전에 이랬던 게 뭐니? 어머! 너 아주 미친년이야. 너 아주 골이 폈어. 너 성병 있어, 이러다가. 너, 어? 너, 이런 표현 내가 안 쓰는데, 너 짬지에 불나게 생겼어. 짬지에 불나게 생겼어. 더러워. 너 진짜로, 너 이렇게. 내가 본인을 잘 산다, 못 산다 평가를 못 해. 내가 뭐라고 자기를 평가해. 근데, 한마디만 물어보자. 너 이러고 살 거야? 너가 조금만 방향을 틀면, 다른 각도, 다른 세상이 눈에 들어올 텐데. 그 마음 먹기가 힘들구나. 그리고 너는 갱생할 수 있는 애야. 그래요? 다시 살 수 있는 애라고. 또한 너 돈이 휴지야. 수돗물이야. 너 어떻게 번 돈이야? 어? 네 몸 팔아가면서 번 돈이야. 그런 돈 부동산에 묻고 차곡차곡 애끼려 들고. 마음을 좀 다르게 먹어. 너 처음에 이 직업 가졌을 때, OP라는 직업을 가졌을 때 무슨 마음으로 너 여기까지 온 거야? 내 인생 아니야, 네 인생이야. 그러면 너 개척하려고 노력도 좀 해. 너 이거 지금 그 남자 절대 아니야. 직업부터 바꿔. 어? 너 자격증이라도 따고. 너 피부 미용이든 에스테틱이든 네일아트든 뭐든 간에. 어? 네일아트 자격증 있어? 배우고 있어요. 그래. 그러면 그쪽으로다가 네가 관심 분야로 해서 너가 직업 좀 바꿔. 너의 인생이 올 가을부터 내년부터 풀리는 운이야. 새롭게 해가 떠. 앞으로는 직업, 너의 인생, 그려. 야, 그림이 어떻게 100% 마음에 드니? 지우기도 하고 수정도 하면서 사는 거지. 인생도 똑같아. 어? 내가 말하는 대로 살 것 같으면 거지 부자가 왜 있고, 어? 나쁜 일이 왜 있어? 다 잘 좋은 일만 있지. 불안정한 삶이 원래 정상이야. 안정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야, 인생은. 똥물고기 똥물에 놀고 비단물고기 비단물에 놀아. 너가 만들어. 그리고 이제는 너 이거 사후 피임 좀 해. 애 안 갖게 네 몸 네가 챙겨. 알았어? 너 그 죄 업 다 어떻게 할 거야? 꼭 애기 좋은 데 보내? 네. 알았지? 네. 알겠어요.